코로나와 제20대 대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분열의 갈등. 정치적인 이슈로 편을 가르는 진영 논리에서부터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 계층 갈등과 지역 갈등 등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양한 갈등과 분열 현상을 겪고 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하는 새 정부의 과제와 분열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역할 등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을 살펴주시고 또 너무 국민들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영 이데올로기와 집단적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복음이 지닌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한 마음이 되어 구현할 때 냉전 문화를 극복하고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과제로 부각되어진 분열의 원인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한국교회를 로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로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와 대선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 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열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이슈로 편 가르는 일에 앞장서는 진영 논리에서부터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열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분열 현상들에 대한 뉴스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 사회의 큰 과제로 부각되어진 분열의 원인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원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회 전병금 원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분열의 다양한 문제들이 큰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과 이번 20대 대선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드러난 갈등과 분열에 대해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김성봉 목사님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분열의 현상을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현상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예, 예, 예. 우리 대한민국 시작부터 정부가 변할 때마다 계속해서 있었지 이게 뭐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다 그럴까, 예. 민주주의가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까. 이제 분열됐는데 어떻게 할 거나 이제 그게 문제지. 분열의 현상은 민주주의가의 특징이에요. 네. 아, 그런 면에서는 뭐 새로울 게 없는 거다. 네. 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전병근 목사님께서도 네. 한번 나눠주시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아까 우리 김상훈 목사님 말씀대로 갈등이 다 있었고 성서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의 아들 때부터 벌써 갈등이 심해가지고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졌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저희 나라는 특별히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 이념 갈등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념 갈등도 물론 있었지만은 과거에 없었던 그런 갈등이 나타난 것은 남녀 갈등. 그러게 남녀 갈등이 예, 예. 세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자기의 그 표를 덮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일어난 현상들. 이것들은 아주 심각한 가정 문제까지 이제 나타나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언론들이 잘 팩트 체크를 해주고 이것은 뭐가 좋고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문제가 있다 해줘야 되는데
언론들이 거의 그것을 하지 않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편달리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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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목사님께서도 예. 이번 대선 예. 흔히 말하기를 그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꽃은 자그마한 들꽃도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아, 예. 이번 대선은 너무 아름답지 못한 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씁쓸하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면은 뭐 어떤 표를 얻기 위한 작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죄송하지만은 제가 볼 때도 뭐 국가나 국민들은 아주 그 안전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내 국민 한 사람으로 참 섭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뭐 진영 논리 뭐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지만은 이번엔 너무 심하게 여러 갈래로 네, 갈등 국면이 그 표출되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너무 흠집을 많이 내다보면은 끝나도 흠은 남아요. 성취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그 대선 후보자들의 그 부인들에 대한 흠집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돼도 그 흠은 흠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개표 과정을 쭉 보면서 한 95% 정도 이제 그 개표가 넘어가게 되니까 패배한 분이 이제 패배했다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분명히 승복하는 것 같은데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은 승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다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또 그리고 화합해 나가고 또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만의 갈등의 특징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한민국만의 갈등과 대립,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김상 목사님.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나나른 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 500명하고 신학대학원생들 130명하고 고등학교 100명. 이제 한국 사람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이제 분석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보니까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의 1번이 한국 사람은 같이 일 못한다. 협력을 못한다. 협업이나 이런 게.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장점 때문에 많이 발전하는데 이 단점 때문에 이 비협력적인 거, 협력을 못하는 거, 이것이 국민 속에 깔려있고 이 국민의 심리 속에 확 백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발전에 대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 특별히 교회. 이 두 그룹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 협력심을 어떻게 키워줄 건가, 국민성으로 변화시켜줄 건가를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 교과를 만들어가지고 프랙티스를 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지금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병근 목사님 예, 이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74년 전에 해방과 함께 분단이 되죠. 이 분단이 되면서 곧 바로 전쟁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분단국가 건설을 하고 또 장기적인 그 개발 독재 시대 그리고 이제 후에 산업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한 70년, 50년 내지 한 7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구 국가들은 한 200년 동안 이루었던 것을 우리나라는 한 50년 이렇게 단축해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러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200년 동안 만들어졌던 갈등이 우리는 50년 동안에 초갈등 사회가 지금 돼버렸어요. 근데 영국의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 익소스라고 하는 기관이 2021년도에 세계 28개국 OECD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갈등 일으키는 것이 12가지인데
그 중에서 코리아가 한국이 7가지가 1등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초갈등 사회라는 것이죠. 7개인데 그 중에서 뭐냐고 하면은 빈부 갈등, 그 다음에는 이념 갈등, 전쟁, 정당, 종교, 세대, 또 남녀, 그리고 학력 갈등. 이런 가지 엄청난 갈등이 세계 28개국 중에서 제일 7가지가 1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특별한 갈등 사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권자들이나 특별히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 불란서 혁명 때 갈등보다 지금 한국의 갈등은 몇십 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예. 우리는 지금 그런 불란서 혁명이나 혹은 이 폭동이 일어나야 맞는 그런 정도 갈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대화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간에 이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서구 사회가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조율되어 왔는데 그런 게 없이 갈등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게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있겠군요. 예, 예. 예, 2019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한국 사회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서 32위니까 아마 앞에서 손가락이 드는 모양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갈등비용으로 246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초갈등 사회에 속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초갈등 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성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예를 들어 지역 갈등이라든지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예. 그 뭐 견헌이 완주에 가서 이제 백제를 도읍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궁예가 개성에 가서 이제 고려를 도읍하게 되는데 두 사람 다가 신라 사람들이에요. 예. 그 신라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진골, 성골 해가지고 골품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 갈등의 요인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심할 때가 조선시대 같은데 고려시대 때도 예. 마찬가지예요. 왕건도 마찬가지로 이 소위 말하는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표서를 주지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남쪽 사람들을 갖다가 도외시했다는 말이에요. 뭐 조선시대 잘 아시는 대로 뭐 사색당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그 사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사회의 갈등들은 결국은 뭐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도 이제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조화 시대거든요. 뭐 세계가 이제 하나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나라, 한 나라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잘 되든 모든 나라가 못 되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건 이제 세계화 시대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 뉴욕 잠스 같은 데서도 이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만은 한국은 최첨단 과학 시대인데 미신 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가지가 참 조화가 안 되는 우리나라 굉장히 무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과학이라는 것과 무속이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계화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발달은 발달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사고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3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연. 뭐 혈연, 지연, 뭐 학연 해서 뭐 조금만 관계 있으면 금방 뭉쳐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 경험하다 돌아갈 때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하.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나 아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제 감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자꾸 이제 외연한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이건 절대 아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사고방식은 신관에 유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라 믿으면 전부 죽여요. 그거 괜찮아요. 예, 예, 예. 바꿔 말하면은 이 그 이슬람은 그 무슬림 사람들은 보면은 통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힌두 같은 데는 뭐 10억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힌두는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 이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런 어떤 계파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서. 예, 예, 예. 아, 이런 뭐 갈등으로 인한 분열의 모습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갈등은 어떤지 뭐 궁금한데요. 김상곤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공화당과 민주당 맨날 싸우니까 이번에도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봤잖아요. 예. 엄청난 갈등이죠. 뭐 그냥 부시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런 상황. 의사선까지 막 쳤어.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여서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없어요. 이제는 뭐 가만 앉아서 미국 거, 뭐 독일 거, 뭐 전 세계 거 다 전부 접하면서 보니까 지금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각자 각각에 나타나죠. 뭐 지금 국제 뉴스를 보게 되면. 벌집같이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 보세요. 푸틴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게 이집 갈등의 시대는 확실해. 이렇게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면은 이걸 누가 해결할 거냐 이런 이제 요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진짜 초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다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묶는 그런 현상까지도 이제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빠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앞으로 갈등의 모습들까지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남녀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갈등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병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능력주의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쳐져서 그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인데 그것이 이제 거의 교육에 저는 기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교육은 그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어디를 하느냐. 거기서 이제 사람의 판결이 거기서 벌써 나버리죠. 스카이 대학에 간 사람들은 그들은 장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방대학이나 혹은 수도권에서도 그렇지 못한 대학에 다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지금 직장이 앞으로는 AI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직장 잡기도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시험 치러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또 의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특별한 직업을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남성들의 반란이 이번에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 20대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허무감 같은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20대들 그 전체에서 밑에 이제 하위 20%는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이냐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상위층의 그 20% 청년들, 20대 청년들은 벌써 그때 8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교육에서나 공부를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8억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0대들 이 반란, 20대 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현재 집권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것이 야권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박탈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능력주의 중심의 한국의 교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교육의 방법을 이제 공부 잘하고 그리고 돈 잘 벌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가치 중심의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되고 부모들도 자식들 교육을 가치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하면 가진 자들의 리그지 없는 사람은 그 리그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리고 승자 독식 사회면서 정치도 모두 승자 독식 이번에도 24만 표를 더 얻은 사람이 전권을 갖고 그 전, 거기에서 48%를 얻었고 거기에 비슷한 정당인 예, 정의당에서 2.5%를 얻었는데 50% 얻은 정당은 아무것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승자 독식 사회 기득권 카르텔 우리나라의 검찰, 사법, 언론, 재벌 이 카르텔 이걸 깨트릴 수 없는 것은 능력 중심의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 능력 중심의 사회를 깨트리지 않으면 교회도 역시 할 일이 가치 중심 어떻게 우리가 인간 나쁘게 사느냐 어떻게 세상에 바르게 살아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교육을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한국 교육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집권층은 교육 개혁을 제대로 해서 이 박탈감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은 미래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선진국이 됐지만은 어둡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선진국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예, 교회도 교육을 교육 방법, 교회 성장 위주의 교육, 그 교회 예, 선교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평화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교육도 마찬가지.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정말 어둡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제 교육이라고 말씀을. 전 목사님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갈등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이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어떤 대안이 필요할런지 이성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바꿔 말하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뭐 갈등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우리 역사적인 뭐 예시들, 예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뭐 세종대왕 하면 한글만 자꾸 생각하고요 하는데 사실 한글뿐만 아니라 과학도 많이 발전시켰고 또 세종대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황희정성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보면은 정적이거든요. 황희가 바로 이제 그 양녕대군의 쉽게 말하면 세자가 안 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태종이 귀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는 정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황희를 17년 동안 영의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쉽게 말 정사를 잘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좋은 예들이 있는데 좀 정치가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은 27년 동안 억울하게 인종분리 정책 때문에 그 로벤 섬에서 유배를 됐지 않습니까? 그 됐는데 다시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원한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원한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대통령이 될 때에 그 단상에다가 자기를 그 이제 감옥에서 자기를 그 간수하던 그 간수장을 그 강단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그만큼 그런 어떤 좀 폭넓은 그런 그 배려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그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뭐 대선 경쟁하는 힐러리를 국무장관을 시켰거든요. 함께 일할 수 있는 경쟁과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적으로
그 정부가 이제 새롭게 어차피 우리 새로운 정부가 자꾸 그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역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건 제가 볼 때는 방송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예,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제가 이거 그 로마 역사나 징기스칸 그 원나라 역사를 쭉 보니까 마치 꼭 같더라고요. 예.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그 민족, 다양한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골고루 등용을 했대요. 예, 등용했기 예, 예.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오래 갈 수 있었다. 예, 예. 아, 그다음에 뭐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복해가지고 그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런 좋은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상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한 표라도 이기면은 뭐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또 상대방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배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촌이 논삼에 배 아프다 그러는데 사촌이 논삼에 배 아프면 자요. 그런 소위 농경사회 얘기고요. 정보사회는 사촌이 논삼에 박수 쳐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또 이번 정부가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뭐 인선작업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 목사님 또 부연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겠다. 공정과 상식. 예. 그다음에 국민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일주일 안에 일어난 현상들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적인 예. 그런 활동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길가에서도 국민들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갑자기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하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되면 거의 지지도가 혹은 그가 앞으로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70% 80% 되는 건데 이분은 지금 이제 40%대로 되는 것은 이 용산 이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금 우리 한국의 갈등 상황으로 이 대통령인데 돼가지고는 생겼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기가 사과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하루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국민들 전체가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것은 고려 때부터 고려 때부터 거기에 이제 별궁을 세우고 그 뒤로 이제 경복궁을 세워서 그 뒤로 천여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왕궁과 같이 이 대통령이 거기에 거주 74년 동안 또 거주했고 대통령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전례지 그걸 옮긴다고 하면 혹시 옮긴다고 하면은 그것을 대통령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는 이사를 가는 국방부는 국방이나 합참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데 그렇게 쓰도록 하고 용산으로 가고 싶은 용산에 거의 좋은 자리를 저기 차지해서 설계 잘해서 대통령 관저로서 훌륭한 관저를 지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지금 하시는 것은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면서 국민들이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거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걸 대통령이 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첫 번부터 소통에 벌써 거기서 걸리는데 그걸 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에서 26년 있었고 검찰총장 하면서 그 갈등을 한 것을 국민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저분은 반대도 할 수 있고 예, 예.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세우면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분이 검찰총장하고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정치 보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국민들은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과의 관계를 그 대통령 전 국민을 상대한 대통령으로서 자기 그룹은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오히려 저는 중요한 자리를 하지 말고 그분들은 오히려 변방에 가고 거기에 관계 없는 분들이 검찰에는 다 그분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그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지 하려고 했던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검찰이 그걸 분리시키는 거였는데 그걸 아무도 못 시켜줬어요. 검찰의 반발 때문에 못 시켰는데 이분은 검찰 전체가 다른 사람이니까 이분이 그 검찰개혁을 이분이 직접 나서서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많은 지지도 얻고 국민들이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분이 좀 우리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 CTS 방송도 좀 듣고 해가지고 이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나라를 좀 새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의 갈등 극복과 국민 화합이 이제 새 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민간 차원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국들의 변화나 시대적 상황을 위해서도 국민이 한마음으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이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김상구 목사님 한번 나와주시죠. 첫째 생각이 나는 것은 일단 선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 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결정이 났으니까 그분이 보는 비전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비전을 펼쳐서 자기가 받은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가도록 그분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이 안 났을 때는 뭐 괜찮아요. 일단 결정 난 그분에게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표는 던지지만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줘서 해볼 기회를 준 다음에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좀 부족하다면 좀 채찍도 치고 칭찬도 해주고 조언도 하면서 가장 선한 정치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미국에서 제가 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딱 지니까 진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오늘부터 이분은 제 대통령입니다. 와, 그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런 그 포용력과 우리 교회들이 매주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이름은 안 부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계속 매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국민도 전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줘서 선택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일단은 또 잘못하면 또 요담에 또 바꾸면 되니까 제가 느끼기에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벌써 저 사람이 잘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상식이 높은 그런 백성이 될 때 잘못하면 바꿔야 돼요. 바꿀 줄 아는 그냥 한 곳에다가 막 계속 몰아주면은 그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 잘하면 또 한 번 기회 주고 잘못하면 금방 바꿔치우고 이런 그런 국민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갈등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전병구 목사님 나눠주시죠. 네, 예.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독일 전후 전쟁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이 아주 폐허의 나라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교회 지도자인 에버하르트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6개 도시에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우고 국민들의 각 갈등하고 있는 각 계층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계속 그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이 나인강의 기적을 이뤄서 독일이 전후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본 우리 한국의 이제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62년도 세기의 허브에서 그 에버하르트 뷸러를 만났답니다. 예. 만나서 그분에게 쭉 듣고는 그분이 그날 이제 강연을 왔는데 듣고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한국에 한국이 지금 이제 그 50년대 저 한국전쟁 후에 너무나 어려운데 한국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한국에 짓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화운동을 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저 김상훈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정권이 들었었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깨야 그 변화를 보고는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나라도 역시 대화운동을 해서 각 그 계층 사람들 혹은 지금 갈등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화하는 운동을 국민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 나서서 하는 그런 그 운동을 예. 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갈등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어떤 해결 이 성경적 뭐 어떤 그 예나 아니면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 목사님 나눠주시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른 것이 꼭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다. 성경의 예. 절대적 가치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제외한 다른 거 가지고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건 아주 위험천만이죠. 그래서 예를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서 서로 얘기를 듣고 들어주는 듣고 두 개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서로 듣고 두 개가 있는 것은 두 개가 합해서 최선의 걸 선택하라는 거지 내 걸 선택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훈련이 참 필요해요. 듣고 그리고 의견이 달랐을 때 의견을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다른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랑 다르니까 틀린 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 예. 우리가 좀 포용력을 키우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예. 갈등이 그런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예, 의견 가지고 예 성경적인 어떤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성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초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초대교회가 가장 좋은 점이 이 지역주의를 극복했다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지역 갈등이거든요. 지역 갈등인데 그때에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일곱 사람을 택하게 하는데 일곱 사람을 택했습니다. 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론,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니골라 일곱 사람을 택했는데 일곱 사람이 전부 헬라파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가 교회 주류거든요. 그런데 헬라파들만 예, 예. 뽑아가지고 교회 갈등을 해소할 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이런 그 배려, 이런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았다. 이제 그렇게 예. 저는 그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가 분열 정세도 있고 굉장히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대요. 되게 예. 교회도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아, 그런 열심히 없는 사람을 예. 싸우지도 않아요. 예. 근데 빌립보 교회는 보면은 그 갈등이 있는데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
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합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말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그 키버스가 뭐냐 하면은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 어떤 것들도 하나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 역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다 품으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예, 예. 예, 끝으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함께 겪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한 위로와 조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세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병근 목사입니다. 한번. 예수님 시절에 보면은 그때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예. 그때 헤롯 땅,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에세네파 아주 갈등이 심했는데 그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다 하고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걸 해결하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않고 선악으로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유되고 장녀 또 세리 이런 분들과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게 하면서 전체를 해결하셨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 그 섬기고 화해시키고 하나되게 하고 하는 일을 교회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목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 교회가 교회를 잘하면 돼요. 아, 교회가 교회를 잘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한테 정치 맡긴 것도 아니고 경제를 맡긴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나 이것을 늘 검토해서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 느헤미야하고 다니엘처럼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조상의 죄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회개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이 하나가 안 되고 사회복음 뭐라고 말할 남북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남남도 통일 안 되는데 교회도 통일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사회복음 말할 수 있어요. 북한복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사회의 큰 과제로 부각되어진 분열의 원인들과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귀한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화된 갈등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함께하는 마음들을 모아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정죄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어떻게 품고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성숙함을 키울 수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